친구랑 배그 한판 하고 나서 글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다들 배그 하는지 그때 느꼈죠. 작년 이맘때쯤 출시 3주 만에 매출이 1억 달러, 그러니까 1200억 돌파, 누적 판매량 7천만 장,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5위, K게임 성공 신화의 주인공 김창한 작가님이 유퀴즈에 나왔던 거 보고 얼마나 대단한 게임이기에 기네스 기록에까지 올랐을까 대단하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도 했죠. 최근에 좀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상황, 게임이 기네스 기록을 세웠다는데 왜 주가는 기네스 기록을 못 세우는 걸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실적이 잘 나와서 반등했다고는 하는데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이 됩니다. 이때 또 제가 찾아오는 거 아시죠? 살까 말까가 고민되는 이 시점에 같이 크래프톤 이야기 나누면서 머릿속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배그야말로 그냥 국뽕에 차오르게 만드는 게임이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도 그럴 것이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옵니다. 그 잘나간다는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보다 매출 규모도 두 배나 크죠. 2017년 출시된 이래로 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하루에 한반도 인구보다 더 많은 5,9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배그를 하고 있대요. 인도에서는 이미 4,600만 명이 게임을 했다고 하고, 배그 뉴스테이트 사전 예약은 2,700만 명이 몰렸다고 해요. 중국, 미국, 일본 같은 나라에서 아주 골고루 인기가 많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이 유명 게임사 하면 떠올리실 NC소프트 리니지조차도 월간 순 이용자 수가 많이 나왔을 때가 25만 명 정도거든요.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신작 사전 예약에 700만 명이 몰린 게 신기록이다 라고 하고요. 매출의 대부분도 한국에서 오죠.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좀 가늠이 되시죠? 더 대단한 건 이 게임이 제대로 된 마케팅 비용도 안 쓰고 트위치, 스팀 같은 게임 플랫폼에서 입소문 타고 인기몰이를 했다는 거고요. 게임은 기본적으로 흥행 사업이라 패를 까보기 전까지는 성공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데요. 배그가 성공했던 이유는 마이너 장르였던 배틀로얄이라는 장르의 개척입니다. 사실 이 장르를 브랜든 그린이라는 개발자가 먼저 만들고 있었고, 이 사람을 영입한 게 컸습니다. 여담이지만 게임 회사에서 정말 연락 많이 받았다는데 펍지를 택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뭐 인연의 힘인지 모르겠네요. 자, 하나 더.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던 건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을 통해서 좋은 게임을 직접 배급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외부 IP 구매, 그러니까 게임을 사와서 약간 한국식으로 바꿔서 팔려는 시도 대신 배틀로얄을 눈여겨보고 독립 게임을 아주 빠르게 개발했다는 것도 성공에 한몫을 했죠. 게임 개발자들이 몰려있던 블루홀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크래프톤의 과감한 DNA도 한몫을 했죠. 크래프톤의 전신은요, 2007년 창업한 블루홀 스튜디오인데, 네오위즈 창업, 검색엔진 첫눈 창업 후 네이버에 매각한 장병규 대표가 NC 출신 베테랑 게임 개발자들과 함께 창업해서 화제였죠. 창업 초기에는 개발자 빼돌렸다고 NC랑 소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창업 4년 만에 대박 게임을 내놓은 게 제작비만 400억 들었다는 테란데요. 이 돈이면 한국에서는 게임뿐 아니라 영화에서도 거의 역대급 블록버스터라서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인 상황이었는데, 엄청난 대박은 아니었지만 다행스럽게 회사를 연명할 수 있게 해줬죠.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큰 투자도 여러 번 받고, 테라에서 뭐 돈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합군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펍지 스튜디오, 블루홀 스튜디오, 라이징 윙스, 스트라이크 디스턴스, 드림 모션, 이렇게 스튜디오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이게 다 인수한 자회사들이에요. 배그로 대박을 낸 펍지는요, 원래는 진호게임즈라는 회사였는데 2015년 블루홀에 합류를 합니다. 처음에는 잘못 샀나 싶었을 거예요. 이거 인수하고 바로 경영난에 빠졌거든요. 앞서 출시한 게임 세계에서 연속 실패한 경험이 있던 김창한 대표, 정말 절실하게 배그에 매달렸을 거고요. 결국 대박을 낸 건데, 오죽하면 김창한 대표가 대박 기념 회식하다 우셨대요. 결국 지금은 크래프톤을 일으켜 세운 장본인이 됐으니까 그때 투자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네요. 김창한 대표 개인, 크래프톤 기업, 대한민국 모두 손해볼 뻔했습니다. 자, 세상 투자의 중요성이 느껴지죠? 자, 이런 크래프톤이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면서 유동성으로 공모주가 핫한 지금 시기에 공모주 경쟁률 7.79:1을 달성했어요. 카카오뱅크 182:1에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죠. 이유의 근원을 보려면 최초의 공모 신청서를 봐야 하는데요. 처음에 하이브가 상장할 때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의 경쟁사다라고 적어냈던 거 기억하시죠? 하이브도 상장 처음에 가격에 힘 빠지면서 환불해달라 이런 투자자들도 있었던 것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크래프톤도 상황이 묘하게 비슷해요. 국내에는 적절한 비교 대상이 없다면서 비교 회사 중에 월트 디즈니랑 워너뮤직을 적어냈어요. 이유는 게임 이상으로 IP를 확장하고 있다는 거였죠.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만 9,400만 명이 넘고요. 갖고 있는 영화 라인업만 수십 개인데 디즈니랑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이 나와서 나중에 빼긴 했지만 언감생심, 디즈니를 꿈꾸다니 꿈도 야무지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크래프톤의 발목을 잡는 근본적인 원인이 편식이 심하다는 거예요.
배그 매출이 97%인데요. 하이브는 BTS 매출을 꾸준히 줄여가고 있는데 크래프톤은 배그 비중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 텐센트를 통해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매출의 68%를 차지하는 게 텐센트일 정도로 중국 의존도도 높다 보니 아시다시피 중국은 규제 리스크가 큰 나라잖아요. 한국 게임이 진출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빡셉니다. 매출 대부분이 배그 그리고 텐센트에서 온다는 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물론 크래프톤 2대 주주가 텐센트니까 텐센트가 설마 크래프톤이 망하는 길로 인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중국은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이기에 걱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게임 저 게임 키우고 있기도 하고 계속 콘텐츠 업데이트하면서 흥미 안 떨어지게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유저들 사이에서는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핵, 일명 해킹으로 트릭 쓰는 사람을 통제 안 하고 눈치 본다는 거죠. 오죽하면 개발진이 차이나머니에 미쳐서 핵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다는 후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한국의 한 게임 스트리머가 대만은 대만이고 홍콩은 홍콩이다. 중국에 돈을 벌려면 중국의 개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 했다가 집단 보이콧된 일도 있었고 홍콩 게이머가 블리자드 e스포츠 대회 나가서 홍콩 지지 발언했다가 상금 몰수에 출전 자격 박탈된 적도 있죠. 이걸 두고 중국에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크래프톤도 여기서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이브가 BTS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IP를 키우고 플랫폼을 만드는 전략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영화로 만들고 게임으로 만들고 웹툰으로 만들고 또 위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거죠. 크래프톤도 우리는 미디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단순 게임이 아니라 하나의 IP를 통해 고평가 논란을 뚫고 자리를 잡아 나가겠다는 건데요. 코로나에 집콕하면서 원래 얼굴 안 보고 하는 게 게임이다 보니까 더 크게 덕본 게 게임이라는 점, 전체 시장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절반 가까이까지 올라온다는 점에서 일단 기본적인 환경은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최근에 인기 끌고 있는 메타버스가 가장 잘 적용되는 게 바로 게임 시장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리 배그가 단일 매출이라지만 성장세가 아직도 무섭기도 해요. 2020년 1월 인도에서 출시됐다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로 그 퍼블리셔 리스크 텐센트가 인도에서 퇴출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7월에 다시 재출시를 했는데 벌써 4,800만 명의 배그를 깔았답니다. 아, 이쯤 되면 게임이 정말 재밌다는 건데요. 여기에 제가 크래프톤에서 최근에 영화가 나왔다길래 마동석 씨가 나온 거 찾아서 봤는데요. 와, 5분 동안 숨도 안 쉬고 봤습니다. 끝에 배그 3개가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배그 스토리 시작점이 한국이라니 정말 국뽕이 차오른다 뭐 이런 댓글도 보이고요. 배그를 기반으로 영화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굿즈도 만들고 여기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 세계 게이머들을 모은 e스포츠 대회까지 세계관을 넓혀가고 있다 보니까 뭐 이 정도 퀄리티면 잘 될 것 같다는 예감이 팍팍 들더라고요. 배그를 발판 삼아 IP 사업에 성공적으로만 진출한다면 주가는 뭐 얼마까지 갈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왕좌를 지키려는 크래프톤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 결국 M&A입니다. 이미 상장하고 나서 조달한 자금으로 M&A와 인공지능 같은 기술에 투자하겠다고 해놓은 상태인데 인도에선 처음 노드윈 게이밍이라는 e스포츠 회사에 투자한 이후 최대 웹소설 업체에 투자하고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로코에 투자를 했어요. 인도에 공을 엄청 들이고 있는 거죠. 국내에선 비트윈도 크래프톤 거고요. 채팅 플랫폼 만든 띵스플로우도 인수했는데 조달된 자금 70%를 투자했다고 했는데 과연 크래프톤이 진호게임즈를 인수한 것과 같은 대박 딜을 또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그 논란의 핵을 잡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까지 쓰고 있다던데 신기술로 뒷받침될 배그의 생태계 어떻게 클린해질지도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게임 시장의 큰 그림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게임 시장은 점점 플랫폼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아주 좋은 차를 팔던 자동차 회사가 가비던 시절을 지나서 우버 같은 공유차 회사가 등장하며 날고기는 자동차 회사들이 의리되는 트렌드가 비슷한 상황이죠. 자, 그냥 즐기고 몰입하던 게임 시장이 가상 공간에서 소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까지 진화를 하면서 로블록스 같은 생태계도 등장을 했고요. 빅테크들까지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제는 게임 시장이 기존 게임사, 이통사, 빅테크들의 각축전이 되고 있고요. 크래프톤의 가장 큰 과제도 단순히 IP를 확장하는 데서 끝이 아니라 결국 이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배그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사용자들을 다 끌어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상장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하이브, SK바이오사이언스 등도 상장 이후 조금 부진하다가 주요 지수에 편입하고 나서 수익률이 좋아졌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주요 지수 편입 시점을 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K게임 배그를 등에 업은 크래프톤이 여러 약점을 극복하고 환불아우성을 사재기 열풍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크래프톤의 앞날을 기대해보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올게요. 안녕.